화산길에 마당바위에서 식사도 좀 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존경하는 베레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해지만 지 아무리 쓴 코로나 놈도 우리 인간을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1157m 용문산 정상 거의 부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힘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살짝 비틀어서 산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힘든 때가 있으면 약간 그 느슨하고 편할 때가 있듯이 지금 제가 그 심정입니다.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얕아 돌아가니까 좀 심신이 아주 한참 수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어느 산악인이 물풀의 나무 하얀 부분에다가 써놓은 글을 보셨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운 놈이라도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외세의 침략이 좀 많았었습니까? 역사에서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경신대기근과 또한 최근에는 1901년인가요? 경술국시에 정말 일본 놈들한테 우리나라 힘이 모자라서 나라를 국권을 뺏기는 이런 일도 일도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어찌 대처했나요? 정말 그런 극복도 다 이기고 현재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전세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난국도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선 정상 20m 아래서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 앞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아마 이렇게 비춰져 보입니다. 제가 시원한 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계속 제가 이제 팬닝을 해서 저기는 강원도 아마 그 횡성군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마을이 형성돼 보이고요. 화면 중간쯤에 하얀 마을 첫 번째 점 같은 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고찰 용문산이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철탑 보이는 것이 그 용문사 은행나무 피대침이고 그 아래 하얗게 보시는 곳이 신저밀리 용문사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지금 저기 뭐 연기 같은 게 나는데요. 저기가 저희 집 아마 용문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평면 저쪽은 여주 분이 보이고요. 또 쭉 오면 이제 이곳이 양평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화면 정상 가운데쯤에 불뚝 올라간 산 보이시죠? 저것이 정상에서 칠읍이 보인다 해서 칠읍산, 주읍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쭉 오면 허옇게 보이시는 곳 있죠? 저게 그 유명한 저기 이포보이가 아직 이포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보이고요. 이게 양평군은 저 남한강이 관광의 자원이고 생명의 젖줄일 수도 있지만 그 남한강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면 사진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용사 중계에서 적당히 보이고 여기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북 같은 안테나에 쭉 보이고 가운데 지금 두 분이 미지산 그 용문청년회에서 만들어 놓은 은행나무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고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2, 30m
10m 남았으니까 바로 정상에 올라가서 소식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집에서 출발해서 1157m 용사 정상에 올라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 날씨는 지금 비가 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용사 정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큰 기도를 드리며 기원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야지만 지 아무리 센 코로나 놈도 우리 인간을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사 정상에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화면 좀 닦고요. 비가 와서 이놈이 또 렌즈에 턱턱 붙었습니다. 예, 이제 맑은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양평군 잊지 마시고 양평군 많이 찾아주시고 용문산 오시고 또 오시면은 이 아래 동네 우리 시내 양평군 시내에서 소상공인들 맛있는 향토 음식도 드시고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오로지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재명 이사님과 정동균 양평군수님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비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빗방울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하고 하산 준비를 등산은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죠. 여기 밑에 그 비를 피할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마나님이 준비해 주신 김밥과 오이 또 하산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정상에서 약 한 1km 정도 내려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당바위에서 약 한 500m 정도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57m 용문산 정상 거의 부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시죠? 정말 용문산은 신이 내려주신 최고의 건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듣고 용산을 완벽하게 하산 정상까지 찍고 좀 하산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물에다가 세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이거는 1급수가 아니라 특급수입니다. 건강에 최고 좋은 이 물이 흘러서 남한강을 통해서 정말 우리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양평군 사장 상선에 가시는 모든 분들은 맑은 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 참으로 조금 먹고 다시 내려가다가 감사합니다.